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주변에는 김만배, 정진상, 김용, 김인섭 씨처럼 끝까지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근들이 문지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송영길 씨 주변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문제를 일찍이부터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강래구 씨 이번에 한 8천여만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돈봉투 전달자들에게 전한 이 강래구 씨, 뭐 한국 수자원공사인가 어딘가에 상임 감사로 계신 분이죠. 예. 그 이제 강래구 씨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래구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 것인가, 자신이 큰 불익을 담당하면서도 글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래구 씨도 이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해득실 관계를 따지지 않겠느냐. 입을 다물음으로써 자신이 치료해야 될 비용하고 입을 열므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에 비해 가지고 송영길 씨가 조금 불리한 거죠. 예, 불리한 건데 다시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가지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5월 4일 날 했다고 합니다. 강래구 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강래구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체 전화통화는 했지만 다른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예. 뭐 전화통화는 내가 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뭐 돈봉투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바꾼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법률적으로 자신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말을 바꾸더라도 위증에 대한 그런 법적 처벌 같은 그런 위험이 없는 모양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과 돈봉투 전달 혐의 전부를 부인했지만 두 가지 다 일체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 청구 판사 앞에서는 조금 생각을 이렇게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검찰 단계에서는 전부 부인했지만 구속 단계에서는 돈봉투 전달 방법과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직접 행동 주체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었겠죠. 여러분들 구분이 되시죠? 검찰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했고 영장 청구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돈봉투 전달 방법과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그러나 행동에 나선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장 청구 판사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이렇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구속을 피한 강래구 전 의원은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전면 부인 입장을 다시 고소하고 나섰다. 검찰에서는 일체 논의도 참여하지 않고 돈봉투를 전달한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영장 청구 판사 앞에서는 논의는 했지만 돈봉투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다시 돈봉투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돈봉투를 전달하는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예, 검찰 영장 청구 단계 그 다음에 그 이후 다 바뀐 겁니다. 예. 그렇게 뭐 전혀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이 돈을 8천여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최측근거리에 있는 박모 보좌관한테 전달했는데 그 박모 보좌관이 그 돈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고 이제 그것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강래구 씨는 보좌관 박모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해석을 했네요. 이런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강래구란 사람은 끝까지 입을 다물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의 이 정치적으로 회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송영길 관련된 내용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었던 김인섭 씨나 이런 분하고 좀 다른 거죠. 이제 이 이유를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영장심사 때 발언하는 것은 공판에서 활용될 수 없고 또 위증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 변호사가 조언을 한 거죠.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장 예, 구속은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 이제 법 기술자들은 참 이렇게 머리가 예, 본인들이 법을 아니까 법을 요리조리 예, 요리송조리송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다 국리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예, 어떻든 강래구 전 의원이 8천만 원을 만들어서 조달한 8천만 원을 만들어 조달했으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는 상당히 뭐 직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정치자금 8천만 원을 조달할 정도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검찰 단계에서는 전면 부인할 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의 주인공은 나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기 때문에 농담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전면 부인했던 거죠. 아무튼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13일째 되는 5월 4일 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짐승 사는 사회하고 달리 좀 올바름이란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1년이 정도가 되더라도 이 사건이 1년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모두가 포면화된 사건이 지금까지 질질 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죠. 2024년도 총선이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면 이제 총선 전국이 될 거고 총선 전국에서 또 이제 총선에서 그 양반들이 또 선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전세가 또 역전이 되겠는 거죠.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